정부는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키고 개정된 채용 절차법을 적극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이어서 최우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8만 5천 명을 전환 결정했고 80%가 넘는 15만 7천 명은 실제 전환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엄격한 평가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일부 기관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 전후엔 추가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채용됐거나 전환 대상자들은 공정 채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고 채용 경로를 확인하는 추가 면접 등 검증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유사한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과 유사한 불공정 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중심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안착시키고 개정법에 따라 구직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채용 절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10월 중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채용 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근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